대한민국은 국내 주최 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1, 2부에서 정 교수님께서 이게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원자력 공학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아주 열심히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메칸더브이 아시나요? 아, 알죠. 네. 이게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정말 이렇게 과, 가처럼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국산화 하고 또, UAE에서 또 공기를 공기 내에 이렇게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주 사실 이렇게 쾌거였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사실 또 대한민국에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은 사실 어떤 면에서 원자력 산업,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이렇게 테러 수준의 정책들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내용들을 이번 이렇게 3부에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게 많으시죠? 네, 뭐 상황이라는 것들은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간 탈원전 정책 뭐 이름만 바꿔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이름만 바꿨다고 그게 똑같은 정책인가? 저는 사실은 그 학과에서 학생 모집이 안 될 때 학과 이름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네. 편인데 내용상 동일한데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국민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네. 뭐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을 지지해 주신 적이 있었는가? 네. 우리 인류,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또 지금만큼 널리 알려진 적이 있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회에 저희가 그냥 뭐 탈원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말하려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다지 불이익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안전성이란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원자력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이 생기고 뭐 TV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옛날 자료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에서 짓기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결정했을 때 어떤 종류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미국도 가보시고 어디도 가보시고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가압경수로라는 원자로를 짓겠다라는 결론을 내요. 네. 근데 이제 뭐 국민들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석탄 발전소는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터빈에 넣는 거고 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로 물을 끓이는 거죠.
증기 나온 다음부터는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가압경수로라는 원자로가 있고, 비등경수로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 비등경수로라는 원자로는 원자로 안에서 물이 끓어요. 그래서 네. 직접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압경수로라는 거는 원자로 안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 안에 물이 원자로를 통과해서 어떤 루프를 통과해서 그냥 임으로 그냥 돌기만 합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다른 물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열만 받아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으로 놉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탄 개념이죠. 네, 예, 중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중탄 개념을 한 이유는 원자로에서 혹시라도 방사성이 있는 물이 아. 증기가 바로 터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두꺼운 격납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원자로가 반이 녹더라도 격납용기 안에서 다 그냥 떡이 되더라도 바깥으로는 안 나오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압경수로라는 게 안정성 차원에서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더 비싸죠. 왜냐하면 예. 루프가 하나 더 있는 아, 거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비싼 원자로를 택했는가? 아. 예, 그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그때 뭐 위원회 했었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인구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더 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원자력이 석탄이나 이런 거보다는 워낙 싸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는 두배 돼도 석탄보다 싸니까 가압경수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가압경수로로 들어갑니다. 아, 정말 현명한 결정을 예. 하셨네요, 그 근데 이제 당시에. 저도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못 사는데 저런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요르단에 수출한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르단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에 요르단에 수출을 했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수출한 원자로지만 몇 가지를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추가 수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수출을 할때 이제 뭐그 대우랑 원자력연구원에서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르단에다 얘기하고 요르단에서는 우린 돈이 없으니 수출입은행에서 좀 돈을 꼬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는 꼬줘서 이제 수출하는 건 좋은데 수출입은행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꿔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검토해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품목 중에서 이만큼은 꼭 필요한 거고 이만큼은 있으면 좋은 거다. 이게 이제 논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돈을 꿔주겠다. 요르단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수출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나는 요만큼만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돈도 없는 나라에서 이것까지 다 했느냐? 그것도 자기 돈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국왕 관심 사업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잘 돼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대통령 관심 사업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가장 비싼 원자로를 지를 수가 있었구나 네, 하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후쿠시마를 다 기억해 보시면 동일본 지진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바로 막 폭발하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닷물로 냉각을 할 거냐 뭘 거냐 가지고 한 3, 4일 시간을 끈 이후에 이제 수소 폭발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벽체 뚝 떨어져 나오고. 근데 뭐그 판도라처럼 그런 폭발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3일, 4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 댁에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말씀인데. 그리고 최소한 72시간은 자체 자원을 가지고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먹고 살 방법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떻게 하면 큰 사고가 날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뭐 고장나고 뭐 고장나고 뭐안 들어가고 뭐 하면은 큰 사고가 날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 찾는 게그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규제기관에 들고 가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하면은 규제기관에서 이거 좀 보완해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몇 년간 연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사고 시나리오 헌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작게 보면은 원자력을 위험한 것으로 막 선전을 해가지고 이제 벌어먹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크게 보면은 안전성을 위한 그렇죠. 우리가 투자네요.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30년 동안 전문가들이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슨 후쿠시마도 나오고 뭐 하면서 이제 더 나온 건 뭐냐면, 그래.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로 해결료가 물에만 잠겨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물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물만 채우면 된다. 이런 어떤 바텀 라인, 마지막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잡아놓은 거죠. 사실은 그 과거에 60년도에 지었던 원자로와 지금 2020년대에 짓는 원자로는 그 안전성 수준이 하늘과 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나고, 또 운이 나빠서 격납용기에 조그만 해치가 열렸던 제가 글로 새 나가고, 또 바람이 이상하게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불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쭉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거기 부지 경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2시간 동안 내리 그 방사선을 맞고 앉아 있으면 작업자가 평생 한 번쯤은 맞아도 되는 양, 그거 이하여야 됩니다. 그거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믿으셔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전문가가 못 믿겠다. 그러면 감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나 의사가 못 믿어가지고 그냥 내가 수술할래.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의심스러우면 감시 시스템을 두는 거지, 뭐, 없애거나, 뭐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면 자퇴. 남편이 술 먹어서 걱정돼요. 그러면 이혼. 원자력 발전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탈핵. 이건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는, 수학에서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 그럽니다. 모든 답은 0은 다 답이 되거든요. 없으면 원인 무효인 거니까. 근데 그 0은 우리가 답으로 치지 않죠. 그래갖고 위험하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학교를 관두면 안 되고. 원자력 발전소도 유용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 특히 기후 온난화 시대에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못 믿겠으면 관리를 강화하고 이런 것이 정답이지 없애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그 가압경수로가 이제 주정 도형이고, 가압 이제 월성의 1, 2, 3, 4호기는 가압 중수로입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이 격납용기가 있는 아주 좋은 원자로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떤 제일 큰 어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원자력을. 그보다 저는 좀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우리도 줄여야 되지만 다른 나라가 줄이는 걸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해서 부자 되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게끔 해주면 그건 전 세계에 대한 기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국제회의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장 값싸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라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신한울 3, 4, 5기가 건설 네.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한울 3, 4, 5기는 2017년 2월 달에 그 발전 사업 허가를 산업부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은 거의 90% 이상 됐고 부지 이제 정비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1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건설을 하다 보면은 요 시기에는 원자로를 설치해야 되는 시기 뭐 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원자로가 들어가려면 주문이 그거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롱 리드 아이템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에다가 미리 주문이 들어가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홀드되어 있는 상태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사이트에 못 갔다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이게 중단이나 예. 백지화가 아니고 중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캔슬이 아니고 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월성 1호기 그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네. 이사회 끝나고 이제 그 한수원에서 발표할 때 요거는 그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중단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건 문제점이 이거죠. 그동안 납품하던 업체들이 돈 내놓으라 그러겠죠. 네. 두산중공업에서 뭐 고소할 거고. 왜냐하면 그 주주들이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단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 하에서 계속 건설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찾아낸 묘안이 중지죠. 중단된 거 아니다. 아직 계속 건설도 안 하고 있고. 건설 의향은 있다. 근데 언제까지 질지는 모르겠다. 네. 지금 이 상태로 3년을 그냥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아유, 하청업체들은 그 뭐 지옥이겠네요, 아주. 그렇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두산중공업에 이제 800개의 예.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회사라 그러죠.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원자력발전소는 너무나 그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이스펙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KS라는 이제 한국 표준형 표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국가마다 표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계학회 표준, 뭐 전기학회 표준, 이 표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표준은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볼펜 만드는데 꼭 KS로 안 만들어도 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발주자가 요 규격은 꼭 따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똑같은 규격이라도 이름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들은 미국 기계학회나 이런 데에 코드들을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만든다는 게 수치나 이런 것들을 그 규격에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국 기계학회에서 와서 입회하에서 검사하고 품질 테스트하고 뭐 다 해가지고 스탬플 땅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신규 발주가 없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업체들이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부터 다시 따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초인가요? 저기 그 창원 상공회의소 예. 뭐 한철수 소장님이 예.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통령께 먼저 살려달라고 뭐 건의했다가 예. 혼이 났죠.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제고 또 예. 이제 울진에든 예. 주민들이 이제
대형 건설 사업이 있을 예정이니까 원룸 같은 걸 많이 져놓은 거예요. 아. 그 빚내서 졌죠. 예, 근데 그러겠네요. 그렇지만 뭐 빚내서 져도 사람이 들어와서 월세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건설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서 포함돼서 한 10%쯤 건설하다가 포기된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무모했다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 보호 충분히 보호 받아야 될 신뢰라고 예.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예. 거기 그 원룸 중에 이제 비세는 원룸들이 있는데 예. 보수를 못 한대요. 아이고. 보수를 해도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환경 탈핵 환경 운동 하던 분들이 이런 네. 말을 많이 했어요. 전기는 지역 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어휴, 가슴 저릿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실은 지금 탈원전이 지역 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할 때도 보면은 원전 주변 지역이 찬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월성 부지의 건식 저장 시설, 사용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이 맥스터라고 부릅니다. 네. 맥스터를 추가로 증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또 공론화를 했는데 네. 이건 국민들이 잘 몰라요. 81.4%가 찬성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지역 주민이 더 높습니다. 찬성률이. 예. 그래서 이게 전기는 지역 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그거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지역의 생태계도 있고, 그 또 업계, 그 관련 업계 생태계도 있고,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력 유출 이슈에 대해서도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두산중공업에서 감원을 많이 했죠. 네.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 하이 스펙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그 미국 기계학회 규격 자격 인증을 가진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네. 중국으로 가신 분들 안 계신가요? 통계는 안 잡혀 있지만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이고. 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술력, 예.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국가적으로 이제 이만한 인력군들을 가지고 오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걸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사람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나 책이 있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걸 해본 사람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이 기술이기 예, 때문에 예. 기술 보호라는 건 결국 사람 보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그 UAE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했을 때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6개 나라다.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뭐 이렇게 6개 나라였어요. 근데 아까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10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는 5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샀기 때문에 일본에서 남은 건 히다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히다치는 뭐 그 주종 노형이 아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이 남아 있어요. 지금 신규 수주를 대부분 러시아랑 중국이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값을 내가 은행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다가 꿔주고 나는 물건 대금값을 그 은행으로부터 받고 이제 빚은 그 나라가 이제 은행에다 갚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능력이 좋으면 이자가 싼 은행을 잘 데려가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은행들을 이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기술보다도 파이낸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예.
근데 러시아는 은행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 국고로 차관을 줍니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예. OECD 아닙니다. 예. 그래서 OECD 국가끼리는 얼마 이하 이자는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하로 줍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막강한 지원을 해주는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방 세계에서 걱정인 거죠.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안 되고 네. 하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약진해 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아프리카 그 친구들, 네. 그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중국의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실 이렇게 한국을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도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네. 사실 그 우리가 UAE의 원자력 발전소를 네. 이제 적기에 수축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네. 북한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하고 첫 번째 직장이 과학기술부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를 좀 해봤었는데, 예. 그, 이제 2000년대, 고 1990년대 후반서부터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됐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핵 개발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들이 들어갔는데, 북한의 당시의 얘기는, 우리 에너지 부족해서 하는 거다. 핵무기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버텼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져주마. 해가지고 이제, 캐도, 한반도 에너지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캐도가 북한 신포에다가 원전 두 기를 건설해 주기로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예. 진행하다가 이제, 국제 정사가 바뀌고 하니까 이제 철수를 해버린 거죠. 예. 사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수출 이행 연습을 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지가 적당하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 나면 맨 처음에 짓는 건 이제 성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짓는 건 당연히 숙소 먼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만 줘야 됩니다. 예. 중량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항만 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뭐 배관, 뭐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건설도 이제 중장비 다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그 거기서 예행 연습을 한 거죠. 예. 네, 그랬고 사실은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썼는데 그 돈 이상을 UAE 수출을 통해서 이제 건져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아. 저도 덕분에 북한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약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예. 북한에도 규제 요원도 필요하고 예. 또 원자력 발전소 운영 인력도 필요한데 예. 그분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북한은 와서 해달라. 장비가 없어서 그 훈련생들이 한국에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협상하러도 한번 가고 했었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 북한 들어가 보셨을 때? 일단 저는 초대소라는 데서 지냈는데 예. 매우 호화로웠습니다. 근데 그 예. 초대소 밖은 정말 그 가난했고 예. 이제 사진 못 찍습니다. 예, 예. 이제 옷도 좀 남루하고 다 이제 그 개나리 보친 데다가 어디 갈 때마다 조금씩 뭐 쌀도 지어날르고 예. 뭐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로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그걸 통해서 예. 북한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예, 예. 했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수출하고 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남북한 교류의 물꼬가 되었던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또 그때의 경험이 네. 그 UAE에 수출할 때 또 공기를 맞추어서 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또 그 좋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네요. 네.
그 전문적인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뭐 신고리 오류코기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네. 또 아 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뭐 할 때 그 사실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또 많이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월성 1호기 그 중단 결정 할 때도 지금 삼덕회계법인인가요? 그 당시 네. 경제성 평가한 그 법인에 대해서 또 그 검찰 조사, 네. 그 검찰 수사가 이제 또 진행이 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정권에서 그 다 그 진행돼 왔던 일들 아마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 좀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선 그 저는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제가 봤던 것은 팩트 위주로 몇 가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고리 오류코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었던 게 이제 2017년이죠. 예. 그때가 이제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건설 중인 원전, 계획 중인 원전을 다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계획 중인 건 상관이 없는데 이미 건설이 뭐 몇 조 원씩 들어가지고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백지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럼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불만이었죠. 뭐 공론화를 하냐? 국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공론화의 주체는 국회지 무슨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뭐 밀어붙였죠. 근데 저희는 칼 자루 안 잡고 칼 날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끌려가야죠. 공론화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규정도 없이 무슨 공론화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이제 총리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제 공론화라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론화를 하는데 공론화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국의 연령 분포, 지역 분포, 뭐 남녀, 교육 뭐 이런 분포들을 해가지고 2만 명 정도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장 키 퀘스천이 뭐냐면 신고리 오류코기 질 거냐 말 거냐. 이거 이게 키 퀘스천이고 보조적인 질문들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느냐.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줄이는 게 좋겠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는데 저 처음에 놀랐어요. 1차 통계가 1차 통계가 4.8%가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쪽이 4.8% 많았습니다. 4.8% 높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신고리 오류코기는 당연히 9%가 많았습니다. 건설을 재개하자가. 예, 예. 물론 그때는 맨 마지막 뚜껑 열 때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안 알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보는 예. 조사였는데 2만 명을 다 모시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중에 이제 500명 정도를 샘플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500명을 샘플링하면 350명 정도가 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거의 한 470몇 명이 수락을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으신 네.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30분씩 양측에서 찬성 반대가 예. 30분씩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은 이제 저희가 자기 쪽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Q&A를 온라인으로 받고, 예. 그다음 그 당시에 무슨 TV 토론 막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2박 3일 동안 이제 양측에서 네 명의 강사가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만 6 명에 대한 설문이 있고, 그 중에 470몇 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의 다시 설문을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분의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후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이제 수기 과정, 2박 3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 이런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한 절반 시간 동안 강사였습니다. 아, 네,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후에 강사였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건설 재개를 하자는 쪽이 9% 많았죠. 예. 중단하자는 쪽보다. 그게, 4차에 걸린 설문조사에서 계속 증가해서 나중에 예.
19% 아이고. 앞섰죠. 예. 그러니까 정 교수님께서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잘해주셔서 6대 4입니다. 예. 그러니까 6대 4라는 거는 그냥 6대 4가 아니라 예. 양쪽에 40%의 고정층을 감안하면 예. 다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랫동안 공부하시면 예. 이해,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예. 원전 비중을 확대할 거냐, 유지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래서 이제 확대 유지가 4.8% 많았는데, 이제 500명으로 샘플링 하다 보니까, 이제 4.8%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 플러스인 상태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더 늘었다가, 맨 마지막 설문에서 갑자기 확 빠졌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제 원전 비중을 줄이자는 쪽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통계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니까.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전 비중을 줄이자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령에서도 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된 논의지 원자력 정책 전반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총리령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위원장께서 좀 맞지 않는 권고 사항을 정부에다가 합니다. 원전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원전을 재개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들, 그다음에 원전을 중단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들 양쪽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하는데 보통 설문을 할 때 양측이 합의한 문구에 따라서 설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순서도 A, B, 그러면 두 번째 설문지에서는 B, A로 해가지고 순서에 바인딩 되지 않도록 하고 했는데 그 설문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설문이 나가면 다른 메인 퀘스천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 근데 강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게 건설을 재개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안전 기준 강화. 그 다음에 사용해결료 조속한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유지,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지선다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넷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 만든 사람의 의지가 그렇죠. 투영되는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택하고 한 가지를 버렸는데 버린 게 탈원전 정책 유지입니다. 아이고 네. 참. 그래서 그걸 이제 또 권고 사항이라고 이제 네. 냅니다. 그랬고 2017년 10월 20일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금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고 그다음 화요일, 그러니까 이 근무일 만에 국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바뀝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뭐 다른 정책 만드는데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무모하다. 예.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예. 같은 10월 20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이제 발전소라는 건 전기 만드는 공장이죠. 예.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공장이니까 가동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품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벌어들일 거냐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가동률과 단가를 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낮췄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그게 원래 저희가 감사 청구를 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예. 2019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 국회에서 이제 산자위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종료 시한이 이제 2020년 올해 2월 말인데 그때 감사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개 여부를 놓고 7개월을 끌은 거죠. 예. 그러다 이제 10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할 때는, 그냥 뭐 큰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근데 그
경제성만 가지고 조기 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어떤 뭐 그 전력 단가도 뭐 55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9쪽짜리 보도자료 말고 200쪽짜리 본보고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 둘 다 이제 감사원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예, 예. 200쪽짜리 본보고서를 보면은 이용률이 과거에 쭉 85% 이상이었다는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력 단가도 지금 그 가격이 아니고 훨씬 높은 가격이었던 과거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7개월 동안 이제 공개를 하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막 하면서 그 보고서의 그 앞부분은 많이 바꿨는데 예. 백데이터 실제로 감사한 내용들을 이제 손댈 수는 없었던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뭐 저는 합리적이고 적법해야죠. 네. 그럼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것이 어떤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근데 특히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갈릴레오가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원자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옳지 않은 사실들이 막 알려지고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그 당시에 지동설 틀렸다 그러고 천동설이 옳다라고 얘기했었던 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동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래 나도 지동설이 옳은지는 아는데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하니까 뭐 세상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냥 천동설로 가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념 논쟁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이라는 문제는 항상 정답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되더라도 자연과학의 문제와는 대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돌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 보고서 이게 200페이지짜리가 그 원본이 네. 그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의미가 상당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그 역사적인 어떤 평가 내지는 또 이렇게 심판이 또 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가 있죠. 마지막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이 그 미국의 정책과 또 이렇게 또 긴밀하게 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미국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참 이게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4부에서 네. 예, 4부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